자, PPT 한번 봐주시죠. PPT 준비해 주세요. PPT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신고 확진율 현황입니다. 8월 14일부터 15, 16, 17, 18을 보면은 8월 13일에 한 자릿수에 불과하던 확진자 56에 불과하던 게 14일날 103, 두 자릿수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서 8, 15, 16, 17, 18에 심지어 16일에는 양성률이 무려 4.3%. 그 이전에는 1% 미만에 그치던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8월 14일에서 18일간 5일간에 이 발생한 확진자는 말이죠.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게이 자료로 드러난 겁니다. 입증이 된 거예요. 이미 광화문 집회 이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질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관련해가지고 확진자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지 물었더니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다.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광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도 명확히 나옵니다. 8월 15, 16, 17, 18 광화문 집회 관련한 확진자가 단한 명도 없이 전부 제로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시작으로 몰아갔던 이 가짜 뉴스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에 대해 엄단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엄단을 지금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면서 담화문까지 21일에는 입장을 내, 8월 20일에는 담화문까지 냈고요. 자, 가짜 뉴스 한번 보시죠. 국무조정실 코로나 재확산 원인을 묻자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집회 때문이라고 명확히 국무조정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당 대표는 광화문 집회로 방역 공든탑이 허비됐고 언론 보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 감염 확산의 내관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어제 집권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맞지요? 아, 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가짜뉴스를, 아니, 가짜뉴스를 광화문 판단하시고 가짜뉴스를 엄단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집회 이렇게 이후에 여쭐게요. 확진자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자, 제가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로 규정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는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왜 판단하냐고 맨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뉴스를 그런데, 저한테 인지 아닌지를 왜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가짜뉴스도 엄단하겠다니 이렇게 그 단속권도 처벌 것도 없는 분이 왜 매일 가짜뉴스 타령을 하시냐고요? 저희들 망법에요. 불법 위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는 저희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짜뉴스 판별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판별은 그런 어디서 하든 네, 말씀해 가짜뉴스가 보시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는 저희 방통위가 있고요. 그럼 이 그런 법상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코로나19가 될 겁니다. 예. 이 정부 여당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포되고 하는 사안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죠? 가짜뉴스에 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별은 판단이 방통위원장이 안안 되고 하신다고 제가 줬다 이거죠. 생각하기에는 뭐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가 보이지 판별이 않습니다. 되면은 예. 그거는 유통을 막아야 되겠지요. 가짜뉴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아이고. 가짜뉴스 보이지 않으면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질문에서 공식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 자료로. 자, 광화문 집회 관련 8월 14, 15, 16, 17. 광화문 집회 제로예요, 제로. 그 이외 관련자들이 관련자가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릴 말씀은 있지만 뭐 적절치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걸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장이 함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간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먼저 하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의사진행 발언 하셨잖아요. 아,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하셨어요? 네. 예, 하십시오. 예. 네, 우선 그 아까 보셨던 이 카카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갑질에 대해